네, 쏘는 말이다. 두 마리 죽음의 머리. 제라투 지금 한 마리 있어요. 그리고 예, 강화하시네. 와, 히페리온이 더블 S였네. 어, 공월 구도자 X야 이분. 네, 마일라니 X에 히페리온이 트리플 S예요. 어, 뭐 만드시려나 본데? 저걸로 만들 수 있는 게 딱히 없는데. 아, 그래요? 힘들어서 그냥 강화한 거야 그러면?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볼만 날 것 같아. 초반에 목숨 4였으면 몰랐을 텐데 많이 왕기했어요. 잠깐만, 마일라님. 어, 가나요? 아, 라이프는 남겠네요. 라이프 남았어요, 남았어요. 아, 4 남았죠. 똑같아졌어요. 동률됐어요. 어, 내가 이렇게 될지 알았어요. 어, 지금 쿠폰 떴네요. 뭐가 떠요? 쿠폰이요, 일일 쿠폰. 아, 그래요? 네. 어, 내일잔가? 왜 내일잔 날짜로 떴지? 오늘 없나봐. 아, 오늘 너무.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 쿠폰 없다 그랬었잖아. 그리고 미치겠어. 나 지금 죽음의 머리 몇 개째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런 씨. 다 없애두면 얘네들이 나오네. 우리 칼라의 빛이. 준비. 5, 4, 3, 2, 1. 라운드 시작. 쓰세요 스킨. 스킨 아, 일부러 지금 안 쓰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꽤 여유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굳이 눈뽕 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좋은 아이디어야. 여유가 있다면. 아, 노바가 두 명이어서 그렇게 됐나? 네, 노바가 둘이라서 지금 딜이 잘 나오든. 노바를 등급 뭐 이런 거 바꿀까? 한번, 네, 아, 한번 노바 등급 말고 일단 강화를 한번 해보시죠. 새로 뽑은 거. 강화를? 네. 아니야. 지금은 더 유닛 뽑아야 돼. 유닛의 욕심을 내고 싶네요 지금은. 그럼 일단 생각하시는 거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뭐 일단은 레이너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예. 그것도 그럼 새로우니까 그것도 괜찮죠. 일단 그러려면은 레이너가 더 많아야 되는데. 네, 레이너가 세 마리가 더 필요하죠. 지금 죽음의 머리도 있겠다. 제라투 지금 나와요. 두 마리네요. 네. 지금 공호의 구도자를 가게 되면은 특공대 레이너를 포기해야 돼요. 이건 지금 여유 있는 상황이니까 마무리 판단에 맡길게요.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어떻게 공호의 구도자가 더 나은가요 지금은? 공호의 구도자를 가게 되면 막 등급 작업 뭐 하면서 이제 셀렌디스 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레이너 모아서 특공대 레이너 가셔도 되고. 특공대 갑시다. 특공대. 네, 그러면은 네, 모으시죠. 뭐야, 마일라니 왜 이래. 아버님! 아, 마일라님! 수고했어! 마일라님 수고했어. 아우, 가셨네. 초반에 되게 잘 나가셨는데. 그러게 말이야. 아, 짐레이너 나왔어요. 어우, 나왔고요. 두 마리만 더. 아, 죽음의 머리.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 준비. 자세히 말해보라고. 3, 2, 1. 라운드. 자, 라운드 100까지 가봅시다. 아우, 이런 느낌이면 무난하게 갈 수 있겠는데요. 이리만 잘 나와주면 이제. 몰라 몰라 그래도. 순식간이던데? 한순간에 가던데? 그냥 그거 계속 쓰세요, 눈뽕. 네. 예, 왜냐면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 우리. 우리 언제 어디서 사라질지 몰라. 미치겠네. 카라코 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우, 다 지나가고 있어버렸네. 내 목숨 4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
죽더라도 진짜 허무하게 죽지 말자고. 예, 그러죠. 자, 시청자분들 라면 하나씩 끓여오세요. 계란 하나 넣으시고. 방전사 석산 첫번째 버그 노바나 벌써 레벨 9를 찍었네요. 네? 레벨 9까지 올라갔네요. 첫번째 버그 노바가. 아 그래요? 네, 저 레벨 오를 때도 데미지가 계속 오르거든요. 어 맞아 개 많이 올랐네. 지금 모성 같은 경우에는 분열기 있으면서 랩터를 혼자 다 잡아먹어가지고 랩터 사냥꾼도 계속 잡았네요. 캐리건 나왔다. 어 캐리건 나왔어요? 네. 아하... 지금 할게 없어. 그쵸? 누가 너 입을 열랬지? 특공대 레인으로 가겠다고 정한 이상은 당장 할게 없어. 특공대 레이너는 한번 방송에서 보여주고 싶긴 한데. 준비. 5, 4, 3, 2, 1. 라운드 시작. 그냥 레이너는 그냥 노바 강화 안 하고 그냥 바로 합치면 되죠? 네, 합쳐도 돼요. 그냥. 어, 그래. 그럼 가자. 노바가 솔직히 이제 빛을 보기 힘들어. 노바 이제 빛을 보기 힘들어. 두 마리를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고 하나 강화하는 게 깔끔합니다. 네, 특공대 레이너 강력하니까요. 노바, 다시 말해주세요. 야, 하나 레벨 노바 진짜 개세다. 처치수가 얘가 노바가 정말 많이 크는 게 얘밖에 죽일 애가 없어. 어. 그 와중에 모선도 80개 가까이 있네. 이거 봐, 바로 밑에 있는 대천사도 처치가 하나밖에 없어. 어, 악령 나왔다. 나이스. 어, 이제 한 마리만 더 남았네. 한 마리 남았다. 좋구요. 이제 가나요? 아우. 아, 드디어 가나요? 조지네. 어, 말이 심하시네. 심하셔. 예. 남았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아, 이제 돈 한번 빼자. 심심하다. 에너! 어, 악령. 어, 나이스. 나이스. 나왔고요.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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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어, 갑시다. 갑시다. 아, 드디어 나왔구나. 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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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이제 강화된 로바로 나 가면 나 자살할게 나. 이제 다 합쳐지면 되죠? 네. 와. 특공대 레이너는 와. 근데 왜 시간 걸? 아, 그럼 뭐 조절하면 되고. 어. 이야. 우와, 마린 개커 이씨. 와. 와, 스킬도 있네요. 해체 폭약 설치, 시간 폭탄을 설치한다. 레이너 잠깐 뺄게요 뒤로. 예예. 예. 이거 보스를 레이너가 먹어줘야 이제 레이너 뒤로 나가. 그쵸 그쵸. 어우. 이게 뭔지 봐야지. 와, 스팀팩도 있네. 개 좋네. 네. 와. 야 얘는 어. 갑이다. 이제 얘 이제 강화하고 놀자. 강화하고 등급하고. 굳이 뭐 지금 싸구려 복권 아까 안 긁어도 되는 상황이었고 레이너가 잘 나왔고요. 자 강화 들어가겠습니다. 아 일단은 등급 한번. 네 등급 한번. 어, 인간적으로 인간 아 A 등급. A는 뭐 그래 C보다 낫죠. 아이고 좀 잘 얘 잘 붙으면 진짜 대박인데. 얘가 한번 잘 붙어줘야 되는데 연사가 빨라서 스팀팩까지 있어서 실패입니다. 아,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얘 좀 잘 대줘야 되는데. 어허. 하급룬 준다는데 보상 포기하는 게 낫죠? 네 포기하세요 하급룬은. 네, 어차피 필요 없잖아 좋아. 지금. 네. 포기하시면 경험치라도 받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경험치 줘요 그러면? 네. 오오 성공이다. 오 나이스. 오 붙었고요. 자 돈 좀 꺼내서. 강화를 네 번을 목표로 해봅시다. 그러죠.
얘도 노랗게 반짝반짝. 어. 성공. 오! 오, 잘 붙었고요. 좋고요, 좋고요. 5, 4, 와, 공격력 3, 많이 넘네. 야. 실패. 야, 노바보다 공격력이 노바만 한데요? 공격력이 레벨 1인데? 일단 특군대 레이너 자체는 노바보다 예. 레이크가 높으니까요. 와, 그렇구나. 야, 얘 처치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 지금. 공속이 빠르니까 다 먹죠. 어, 그러네. 근데 이제는 솔직히 노바를 더 키우는 것보다는 특공대 레이너가 빨리 크는 게 나아서. 어차피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으면 경험치 있는 유닛들 다 같이 먹어요, 경험치를. 나눠서.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특공대 레이너 뽑은 거니까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실패입니다. 아, 유튜브에서도 제가 특공대 레이너 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 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유튜브 분들은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마문 누르시고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아, 실패했습니다. 아, 잘 되다가 또 이러네 또. 아, 이거 좀 붙어줘야 되는데. 그니까 말이야. 그래야 멋있는데. 세 번 중에 두 번 될 겁니다. 갑시다. 가시죠. 이번에 무조건 성공한다. 아, 아, 이러지 마. 성공해야 돼. 아, 120% 물 건너갔네요. 90%라도 가자. 90% 가자. 90%. 네, 90%라도. 아, 이런. 아, 망했다. 아니, 30% 확률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일단은 저 우르사사클 하나를 깨가지고. 네. 네, 우르사사클 암 한번 노려보죠. 3, 2, 1. 조졌어요. 아이, 수가 나왔네. 얘네들을 깨? 아, 그건 좀 아니다. 우르사사클 한번 더 깨보죠, 한번만. 예, 예. 나왔다. 나왔다. 네. 합쳐가지고 이제 우르사사클 암 나옵니다, 암. 제발! 나왔다! 오, 나왔다, 나왔다! 교미? 합체? 네, 합체, 합체, 합체. 결혼? 과연. 대박이에요 이거. 대박이에요? 네, 자이언트 플라워 만드세요 바로. 오케이. 아, 이거 알아. 그 중앙에 세워져 있는 거죠? 네, 세워가지고 버프. 오케이. 야, 대박. 오케이. 등급 한번 재설정. 무조건요. 야, 아, 얘는 할 필요 없어요. 얘는 딜러가 아니야. 그냥 버퍼라 가지고. 아,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등급이? 뭐 버프에는 등급이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아, 그래요? 네. 아예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거 버프가 그 퍼센트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특공대 레이너 좀 등급 좀 재설정할까요? 네, 한번 가시죠. 아이고. 오! 트리플 했어.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네, 이대로 가시죠. 아, 이대로 가고. 아, 힘들다. 좋구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말해보라고. 이게 정화모선 소린가? 아, 네? 정화모선 소리네. 정화모선이 쉬 이런 소리가 나네. 네, 만화 모는 소리예요. 이제 뭐 가는 게 나으려나? 있는 것들이 이제 원시 캐릭터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갔는데 별로던데. 이제 특공대 레이너하고 합치면은 네, 둘이 합칠 수 있어요? 생체 유닛들 데미지가 합치는 게 아니라 버프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생체 유닛 데미지가 25%. 아. 그럼 노바까지 데미지 같이 올라가요. 오케이. 그러면은 준비. 5. 그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지? 이제 저그 유닛 만들어야 되죠. 뭐가 나온 거야? 검은 망치 나왔다. 아, 검은 망치 나왔어요? 네. 대천사가 계속 나오겠네. 자, 이거는 제라툴 뽑았고요. 네.
스킬 써주세요 계속. 네. 눈뽕 괜찮으신가요? 예예예 예, 괜찮아 괜찮고. 아 두 마리 일부러 놀게 하는 거야. 내가 꼭 저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러 내가.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러 내가 제라투를. 태사다로 엄청 나오네. 그러네요. 대천사 나왔네. 오천사야 오천사. 지금 거마호가 합치면은 또 이제 육천사도 가능하죠. 예예 예. 합칠까요? 합치죠 그냥. 어차피 쟤네들 딱히 뭐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무슨 교신일까? 통신 개시. 사우퍼로 보내줘. 시스템 작동. 혹시 대천사 전투기 뽑아온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거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사실. 그러면 그거 한번 뽑아보죠. 어차피 지금 네 유닛도 잘 나왔는데. 근데 그거 가려면 진짜 뭐 X등급이라네. 아니요 트리플 S. 트리플 S? 네 트리플 S 4마리. 아 그게 될까? 뭐 안 될 건 없죠. 해봅시다 한번. 네. 트리플 S 4마리. 네 트리플 S 4마리요.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가보고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미리 말씀드린 건데 옵션에서 네 조합 오프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뭐를요? 조합 오프. 아 그 다음에 아 뭔 말인지 알았네. 이거 안 하시면은 꼬디 두 마리가 나와요. 알어. 일단은 근데 등급 재설정부터 하겠습니다. 네. 아 더블 S. 아이고 아깝다. 트리플 S죠? 네, 트리플 S요. 하나 됐다, 하나 됐다. 나이스. 좋고요. 혹시 모르니까 빼두죠, 이걸. 따로. 예, 예. 혹시 누구. 아니, 그럴 리는 없어. 그럴 리는 없고. 됐다. 떴다. 잘 뜨네, 생각보다. 오 좋구요. 자 세번째 얘가 조지네. 아 좀 떠라 떠라 제발 좀 한 번만 떠줘라. 아 왜 이러냐. 아 얘가 조지네. 아 얘 말고 다른 애 굴리죠. 됐어. 출공 한번 하고 다른 애 굴리자니까 떠버리네. 한번 했더라. 한번 했. 아이. 가스 다 바꾸고요. 자 갑시다. 따라. 준비. 5, 4. 진짜 처음에 잘 떠준 거다. 뭐야 이거 X 였던데? 얘는 남겨줘. 얘는 남기죠. 아, 얘 그냥 합치신 게 나아요. 어차피 X 쓸모가 없어요, 얘도. 아, 잠깐만. X여도 돼요? X여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상이면 돼요, 무조건. 오케이. 자, 이제 조합 오프 하시고. 큰일 날 뻔했다. 옵션 창에서 조합 오프. 조합 하시고 이제 조합소에 던져 넣으시면 됩니다. 갑시다. 같이. 아. 어때 이제 됐다 합쳐졌어요. 조합 오프에도 합 되네요. 오프 한 상태에서만 되는 거예요. 아 다시 난 조합 오늘 켜야 되는 줄 알았어. 아 와 쩐다. 와 막 쉬어 막 이게 보시면 스킬이 네네 일자로. 아 배치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어디다 둘까요? 여기 가운데 두시면 돼요. 어차피 일자로 때린 거라서. 와 개멋있다. 느낌으로 보시죠 지금 스킬. 우와 나도 써볼래. 이거 이렇게 비스킷. 와 이런 식으로. 네. 아 와 개쩐다 이거. 하나가 15밖에 안 들어가지고 거의 난사 수준을 쓸 수 있어요. 아 그러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건 등급 설정 한번 하죠. 네. S. 솔직히 좀 욕심 난다. 얘는 좀 욕심 나.
더블 S 욕심나. 대천사를 하나 더 만들면 나중에 히페리언하고 조합해서 해적 출력함이라는 또 히든 유닛을 만들 수 있어요. 아씨, 더블 S에서 그냥 멈춰야겠다.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대천사 전투기 이게 두 마리가 완성되면 네. 나중에 히페리언을 강화를 조금 해서 네. 해적 출력함이라는 유닛을 만들 수 있어요. 개쩝니까 그거? 쩔죠. 일단은 근데 메카닉도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네 이렇게 되면 그쵸?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뽑기 힘든 게 네. 히페리언 강화를 90%를 띄워야 돼요. 아 그러면 힘들지. 네 30% 강화를 3번 성공해야 되는 일단 근데 메카닉 강화는 하는 게 맞죠 지금? 네 지금 어차피 대천사 뽑았으니까 네. 일단은 메카닉 강화 쪽으로 갈게요. 어차피 저희 1200 스킬도 메카닉 스킬이고 저게 아무리 스택이라도 그래도 메카닉 강화되면 좀 쓸만하니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은행에서 또 돈 좀 꺼낼까? 아 계속 꺼내면 안 되는데. 준비. 5, 4. 아 예 반비 딸님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 고마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와 여기서. 대천사를 보네요. 와 근데 대천사 진짜 멋있게 생겼어.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옵션 창에서 네. 아 윤이 지금 크게 돼 있었네? 어, 크... 아 어쩐지 좀 화면이 좀 많이 가리더라고요. 이때까지 항상 이렇게 있었네? 이번 화는 저도 생각을 못했네요. 어 나 내가 왜 이렇게 게임을 했었지? 그랬네요 제가. 네 아 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잖아. 그쵸? 깔끔하죠 화면이. 난 이게 얼마나 더 커질까 그랬었거든. 아 그래서 물어보신 거구나. 이제 병력도 많이 나오니까. 와 이게 훨씬 더 좋다. 아 야 이게 갑이야 진짜. 이 고수분들 다 이렇게 하시죠? 네 저도 다 이렇게 작게 했어요. 아 이거 깜빡했네요. 재방송 뜨개질 하시면서 보니까 재밌다고요? 남자 맞으세요? 남자 맞아? 조심해라. 어, 남자도 뜨개질 할 수도 있죠. 왜 그러세요? 예예예. 예, 예. 저 캐디건이 그렇잖아요. 입 조심하래. 참 지랄났다 그냥. ARES 또 놔주고요. 아 나쁘지 않다. 어차피 메카닉 업그레이드 할 거니까요. 잘하면 뭐 이제 대천사도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전쟁을 시작할까요? 그래요. 대천사 충분히 가더라고. 대천사 충분히 갈 수 있어. 어느덧 76 라운드. 등급 재설정이 싸다 보니까 금방 뽑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준비. 맞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4, 네. 3, 2, 1 라운드 시작. 업그레이드 완료. 아우 저거는 양 질이고요. 와 애들이 나오질 않는다. 아예 나오질 않아. 피가 반이 날아가네요 나오면서. 예.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제 저 정화보선 잠깐 쉬는 사이에 빠져나오는 애들이 이제 좀 지나가고 있네요. 그러게요. 와 제라트도 꽤 많았었네. 지금 네 마리였네. 이제 메카니 업은 거의 다 했겠다 이제. 그러네요. 이제 세 단계 남았어. 아 두 번 남았네. 두 번 남았어. 단계 남았고. 에너지가 부족하네요. 자자자자자. 어우 정화호선 킬 많이 먹었네요 지금까지. 그래요? 네 160킬 먹었네. 그러네. 야 특공대 레이너가 쭉쭉 오르네 레벨이. 네 232킬 혼자서. 그러게요. 노바는 곧 만렙이고요. 자이언트 플라워는 뭐 이대로 놔둘까요 스킨? 네 저거는 딱히 뭐 손댈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이제 저 스킬 다른 걸 키시려면 자이언트 플라워 하나 더 뽑는 게 낫죠. 가스는 화염차! 오 염차 가십니까?
가스는 화염차. 그렇지 화염차. 오? 좋다. 아 왜 아, 왜 또 죽어? 다시 따, 오! 따, 아! 아 그래도 2등이라도 했네요. 아 준비 돼요. 3, 2, 1 라운드 만족해요. 메카니 업그레이드 끝났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고생은 무슨. 네 해적 줄여 가 모으면 되네요. 예예예 예, 예. 히페리온 하나 하고 대천사 하나. 아 대천사 전투기 하나 추가하고. 네 와 전투기 리얼 사람이 장난감처럼 잡고 노는 것 같다. 무슨 손으로 잡고 막 돌아가는 게 뭐 히페리온 가자고 이제? 히페리온 하고 대천사 전투기 하나 하고. 아 네 오케이 해적 출력 한번 가보죠. 그럼 이제 계속 뽑아볼게요. 네 악령 짐레이너 가고요. 짐레이너는 오늘 한 20마리 뽑지 않았나 생각 들고. 레이너 아주 파티했죠 파티. 어 진짜 지금 저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히페리온 90%가 안 떴을 때예요. 아 그렇게 태클을 안 가는 게 어떨까 차라리 그냥. 그러면 해조철카 말고 딴 걸 찾아볼까요? 한번 가보면 가는데 네. 혹시나 하는 상황에. 아 근데 못 가도 뭐 충분히 쓸 거 아니야 그쵸? 어 뭐 어차피 히페리온도 자체가 쓸 수는 있으니까요.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고르곤 가도 되고요 그 상태로. 그래요 안 되면 고르곤 갑시다. 고르곤도 세던데 뭐. 네 고르곤도 세죠. 어 고르곤도 있으면 도움돼 지금. 이유증가 이제 하지 말까요? 뭐 지금이면 충분하죠. 6.2%에 네. 근데 얘는 뭐야 뭐 정화무선 뒤에 사람 얼굴 그려지는 건 뭐죠? 정화무선 뒤에 사람 얼굴이야? 블리자드, 아 저거요? 블리자드 아 저거는 제작진이랑? 그냥 마크예요. 유저 마크. 아 취향이 독특하시네. 아니요 저거 아 저건 기본 사진인데요. 아 저 기본 사진이야? 네 저게 아마 클랜에서 마크 설정에서 바뀔 거예요. 준비. 솔직히 좀 저걸 왜 했는지 모르겠네. 그냥 누가 저걸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명작 게임에 갑자기 어떤 외국인이 웃고 있잖아. 와 그냥 뭐 다 부서지네요. 네. 아 좋은 것만 자꾸 보고 있어. 녹는다 노가 그냥. 어 노가. 처음에 노바가 하드캐리죠.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어 진짜 아 노바야 정말 고맙다. XD 딱 떠주는 바람에. 어 진짜 노바야 진짜 고마워 노바야. 야 이걸 노바가 살렸습니다 여러분들. 노바 1561킬 했어요? 지금 이제 1600킬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우르사다크 암수 나왔거든요. 갈까요? 네 바로 합시죠. 지금 만약에 아토실로포가 뜬다 이러면 무한버프가 가능해요. 그게 뭐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우르사돈 암 두 마리요. 우르사돈 암 두 마리? 네 지금 암 한 마리가 떴으니까. 야야? 네 수가 떠도 되고 암이 떠도 돼요. 지금 뭐든 뭐가 뜨든 좋아요. 오케이 근데 죽음의 머리는 안 좋잖아 개 같은 거. 씨. 여기서 이게 왜 나와. 짐레이너 또 만들려고 나오네. 아우 진짜 레이너 파티네 파티. 어? 우르사다크 안 나왔어. 오 이제 수만 나오면 되네요. 설마? 와. 나오나요? 제라툴 제라툴 지금 6마리인가? 제라툴 5마리 어. 아 토할 것 같다 진짜. 아 그냥 여기서 제라툴 성님들 그냥 어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걸로. 성님들 오시고 그냥 여기서 지금 레이너 한 마리만 더 나오면 공허의 구조도 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네. 준비. 5, 4, 3, 2, 1. 그 뭐야? 라운드 시작. 히페리온 그 뭐야? 고르곤 가려면 공허의 구도자 필요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쪽은 셀렌디스죠 공허의 구도자. 정화모선하고 셀렌디스 아 그 공허의 구도자하고. 검은 망치 나왔다. 대천사 이거는 대천사 네. 갑시다. 지금 뭐가 나와도 뭐 다 좋다. 네. 개 같은 거 뭐, 이것만 아니면 됐는데 카라크 순하고요. 인간적으로 카라코스 좀 팔자 진짜. 골고 다리 아직 어떻게 계셨어요? 네? 다리 방금 나가셨네요. 뭐가 나가요? 다리 있는데요. 방금 가지 보셨대요? 보셨어요 네, 게임을? 보셨네요. 아 저쪽에서. 뭐 그건 뭐 중요한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뭐 또 생각 있으시면 카라크 이것도 팔하셨구나. 네 좀 너무 많았어. 아이씨. 카라쿠스 또 나왔어. 돌아버리겠네. 아 이거 아니다 진짜. 아 열심히는 진짜 열심히 싸우는데 니넨 아니야. 아 얼른 그거 같아. 앞으로 뽑을 카드에 카드 속에 섞이는 느낌? 돌아가게 하면 카라크 두 마리 팔아서 뽑아왔더니 카라크가 나. 아 진짜. 어? 자 우르사타크 수 한번 뽑아봅시다 여기서. 예예예. 자 나와라. 여기서 공허의 구도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번 또 황금 카드가 이제 개 같은 거. 쓰레기 특집 됐어요. 당신 계시. 카라 우르사타크 안 나왔는데? 아 아무는 아무것도 안 되지. 네. 수가 나와야 돼. 예예예. 예. 아 여기 쓰레기도 많았구나. 폐기 처분 좀 할 걸. 제때 못 버려줘서 미안하다. 버려줄게. 5, 4, 3, 2, 1 라운드 시작. 자 눈뽕. 광물이 나왔네. 아 유물 나왔네요. 광물 팔고 브루탈리스크 나왔구요. 잠시 용량이 후달려서 잠깐 화면이 멈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가자. 자 합치면 자 우르사도남 나왔어요. 아! 네, 아마 합치세요. 오케이, 나이스. 실루프 나왔고요. 그리고 아토 실루프를 네. 전투에 참여시키지 마시고 자이언트 플라워 옆에 붙여두세요. 예예예. 예. 홀드? 네. 됐어요. 그냥 이러면은 지가 알아서 때리나요? 이거는 때린다기보다는 자이언트 플라워에 만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아, 얘가 옆에서 있어줌으로써? 네. 네. 멀리 가면 안 돼요? 이게 범위가 있어요. 잠깐만 대천사 난리 났네 이거. 라바사우루스 나왔네. 예, 캐릭터 나오겠네요. 예예. 이게 지금 보시면 자이언트 플라워가 원래 그 만화 차는 속도가 쿨타임보다 느리거든요. 근데 아토실루프가 만화를 계속 채워줘서 쿨 돌아갈 때마다 바로 벌어 쓸 수 있어요. 그니까 그러면은 만화 채워주면서 계속 버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아토실루프가 자이언트 플라워한테 만화를 주고 자이언트 플라워가 버프를 주고. 오케이. 네. 그러면 끊기지 않고 무한 버프가 들어옵니다. 전투하는 도중에는. 개 사기네. 네. 근데 그 와중에 육라툴? 야 이렇게 나가네. 누가 너더러 입을 열렸지? 그러면 그냥 거대에서 한 마리 뽑을까요? 지금요? 네. 지금 바로 뽑을 수 있는 상태예요. 제라토 모아놨다 쓸모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요. 집레이너도 더이상 필요 없지 않나요? 이제 그 거대괴수를 뽑으면 캐리건 2개, 제라토 3개, 레이더 하나를 소모할 수 있죠. 준비.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딴 생각했어. 제라토 3개,
라운드 그 다음에 캐리건 2개 레이나 하나 소모하시면은 거대 괴수가 나와요 지금 바로. 아 아니야 아니, 거대 괴수 안 갈래 그냥. 아 거대 괴수 안 가시고. 왜냐면 저그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차피 뭐 저원 이제 딱히 쓸 데가 없는데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원시 캐리건이 나오면 네 특공대 레이나하고 추가 버프가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바, 레이너, 원시 캐릭터 셋 다 데미지가 올라가거든요, 이 집업으로. 네. 그러면은, 갑시다. 그러면, 거대 괴수 갑시다. 거대 괴수, 고. 지금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대천사 지금 네 마리 됐거든요? 아, 대천사 네 마리 됐어요? 예, 예, 네 마리 됐어, 네 마리 됐어. 한번 갈까요, 등급? 한번 또 가시죠. 얘부터? 네. 얘부터 갑시다. 네, 대천사부터 가시죠. 자, 대천사 두 마리 갑니다. 아니야. 잠깐만. 일단은 근데 대천사 두 마리가 네. 히페리온하고 같이 조합된다고 그랬던가요? 네, 히페리온 90포까지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거를 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아, 90 안 되면은 네. 히페리온을 가도 되죠. 개눈물 나니까 일단 그거 네. 먼저 확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대천사 네 마리 다 소모해야 돼요. 그러면은 대천사 4개, 레이너 하나, 캐리건 하나. 다음 CC면 돼요, 그냥. 대천사 4개랑, 네. 또 뭐 필요하다 그랬죠? 레이너 하나, 캐리건 하나. 아, 6개를 합치나요? 대천사는 오디너 만들고, 레이너 캐리건은 이제 그 스투코프를 만들죠. 아, 맞다, 맞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선규, 계속하라. 아, 그럼 결국 또 대천사가 더 필요했네. 네, 대천사가 네 마리 더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레이너 캐릭터. 네. 그 다음에 레이너 캐릭건. 말해보라고. 입이 안 떨어. 누가 너더러 입을 열래? 결혼해. 나랑 놀고 싶나? 하고 이제 합치면 되죠. 오딘 두 마리, 스코프 하나. 자, 서둘러. 오케이. 그다음에 히페리온. 그렇죠. 아이. 이제 얘를 90%로 맞추면 돼요. 히페리온에? 히페리온에? 네. 히페리온 90%야. 여러분 승리합시다. 갑니다. 자, 가시죠. 성공. 오, 나이스. 와우, 처음부터 첫 판 좋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제발. 실패했습니다. 아. 준비. 5, 4, 3, 2, 1. 라운드 시작. 계속 가봅시다. 달리시죠. 오우, 두 번,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네, 일곱 번 중에 한 번. 충분하지, 설마? 이거 붙겠는데? 야, 오늘 싼다, 야. 아, 야, 아. 간다, 야, 오늘, 야. 가자. 실패. 아, 뭐, 실패도 좋아. 이거는 네. 실패해도 좋은 각이고. 아, 6분의 1 확률. 갑시다. 자, 가시죠. 성공. 오, 됐어. 왔어요. 야,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야. 운이 있다, 야 게임이야. 야, 이번 판 대박이네요. 그렇지, 그렇지. 이런 이제 좀 게임이 좀 이래야지. 아, 게임 드디어 터진다, 야. 아, 이제 즐기는 자 나왔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대천사를 모아야죠. 대천사 네 마리. 네, 네 마리. 걔랑 얘랑 합쳐야 되던가? 네, 대천사 네 마리 이제 또 전투기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네, 아, 네, 전투기 두 마리가 필요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얘를 먼저 가는 거 아니었어? 고르곤 피자를? 아니요, 히페리온하고 대천사 두 마리하고 합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뭐가 되죠? 그러면 이제 해적 출력함이 되죠. 와, 그것도 새로운 거네. 네. 오케이. 근데 살짝 지금 불안해요. 여보세요, 그만 나와 좀 진짜. 아, 제라툴 언제까지 나올 거야? 분량 뽑으시려고 계속 나오시.